박민혁, 이종삼, 유민혁, 변용환, 김민균, 그리고 최전방의 장준혁, 김대환 선수입니다. 네, 아마추어의 일단 나섰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원의 푸볼라치 박민혁 선수와 이종삼 선수. 4강전 경기에서 굉장히 빠른 템포 그리고 패싱 플레이의 패싱 플레이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올라가 올라가. 네, 민경 민경. 정당으로. 네, 민경. 아, 조상 가져오세요. 확실히 최전방에서 수비한 정확한
전방으로 뜸여진다는 것이 살짝 길었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블루스텝으로 뜸여졌는데요. 불찰 선수가 가능합니다. 드로링 길게 수비가 먼저 대차레링 그래서 걷어냈습니다. 걷어냈죠. 한 번에 슈팅? 네. 오! 이어졌는데요? 벗어나는군요. 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인천대학교 주피터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우선이 우펜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피터의 코너킥인데요. 79번에 김정규 선수. 네, 김정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강 경기에서 중간에 투입되었던 김정민 선수인데 굉장히 발빠른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김정민의 코너킥. 아, 네. 역풍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사실 앞선 경기에서 김정민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조민호 선수 헤딩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었던 주피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크로스 이쪽은 길게 처리할 걸로 보이죠. 중앙에서 끊어! 중앙에서! 이제 내가 여유를 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네. 증명했었던 장찬규 선수였고요. 세 명의 중원 센터백을 가지고 나온 아마추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백을 썼다면 이 2백 측면 윙백 자리에서는 윙백을 활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주피터가 좋은 네. 지역에서 네, 조용훈 선수가 공을 반면 가져가면서 공격하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전반 킥거는 김정민 선수예요. 아, 네. 아니, 이번에는 킥거가 바뀝니다. 왼발에 16번의 황승우 선수. 네, 황승우 선수가 왼발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 먼 위치고요. 네. 바로 전 경기에서 골을 획득했었던 조용훈 선수도 위치 되시고요. 왼발 브레이킹 네, 붙여줬습니다. 뒤쪽이죠? 반대쪽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동삼 여유 찾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수비라인 좀 많이 올리자. 수비라인 좀 많이 올려. 수비라인 좀 많이 올리자. 좋아, 괜찮아. 이때만 이때까지 살려냈습니다.
있어요. 측면에서 김대화. 맞자!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요. 아, 네, 수비가 자리를 먼저 잡았어요. 맞습니다. 길게 연결됐고요. 잘 잡아뒀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벗겨냈습니다. 한 명, 아, 두 명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받은 포메이션에서는 네. 김인병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해서 지금 왼쪽 윙백에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헤딩. 올려요. 돌면서 아,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다. 맞다. 골로 나왔고 주성민 형아. 네, 중원에 이어졌습니다. 조희찬, 조희찬 왼쪽 측면 크로스. 하지만 권혁이 서 있었습니다. 길게 처리. 아, 넘어갔어요. 아, 저런 플레이. 같은 팀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시네. 아, 지금? 이어서 가야 돼.
이번에는 아마추어가 첼시를 따라가겠습니다. 네. 구영이 구영이 선수를 맡아서 쉽지 않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이종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로 가야 돼. 네. 반대쪽 올라갑니다. 헤딩! 네, 뒤쪽 벗어났습니다. 앞쪽으로 슈파우로 나가는데요. 여기 미들! 바꾼 김민기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조용은 직접 치고 페널티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조용은 돌아내고요. 아, 돌았어요. 크로스 반대편 헤딩! 들어갑니다. 인천대학교 주피터가 선취골을 성공시킵니다. 김정민 선수의 선취골입니다. 전반전 23분 인천대학교 주피터의 김정민 선수 선취골을 헤딩으로써 성공시켰습니다. 한참 밀어붙였던 동대학교 아마추어인데요. 자신하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천대학교 주피터 세트피스에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김정민 선수는 신장이 작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기대했고
4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 네. 교체 직후에 보내줬습니다. 결승전 경기입니다. 2000대학교 축구에서 경기대학교 아마추어의 경기, 아마추어의 경기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시작하는 게 아마추어의 포메이션이 약간 변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원에서 공부하는 거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른쪽 측면 공 살리지 못했습니다. 휘슬이 울렸고 경고가 주어지겠습니다. 수만 찬스가 파울로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 누가 볼 거야? 여기 누가 볼 거야? 6번의 조용훈 선수인가요? 여기 누가 볼 거야? 4명! 네, 지금 거상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16번의 백종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한 명! 오른발로 치기 좋은 위치거든요. 여기서는 충분히 골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안에 품어야 돼! 백종원? 백종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치는 걸로 보입니다. 백종원. 역시 현찬이? 네. 역시 현찬이. 여유 있습니다. 여유의 또 다른 일은 현찬이. 네. 아, 공을 한번 놓쳤었는데. 네. 이건 내 거야. 흡사, 좋은 패스였어요. 백종원? 네, 이번엔 수비가 공을 잘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네, 백종원 선수 공을 밖으로 걷어내면서 쓰러진 선수를 어설픈 시간을 걸었습니다. 수비하는 장면인데요. 누구? 자, 오늘 양팀 선수들이 두 경기째 임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경고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선 경기와 다른 패킥도 좀 강해졌고요. 예. 누구랑 바꿔요? 누구랑?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네.
그리고 선수들 체력이 가장 지칠 후반전으로 하시는 거 빨리 가보겠습니다. 희재 희재 일단 주심이 밖으로 이제 나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 절뜩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더 이상 경기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피터는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없다. 처음으로 교체까지 뽑아주겠습니다. 수비수 정희재 선수죠. 4번의 정희재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겠죠. 이제 김정현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 지속되겠습니다. 가만 축구 왼쪽 측면에서 공 이어갑니다. 안쪽으로 확실히 주피터와 아마추크 주문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전방으로 앞쪽에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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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로 잘 떨궈놨어요?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서 네, 한 번 더 파울을 선언하는 주심입니다. 하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선수 교체 이어지겠습니다. 주피터의 20번 노재현 선수가 정재 선수를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어. 네, 노재현 선수는 이번 대회 이만 가보는 축구 잘해서 여자친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델롱델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이 하지만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오재현 선수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오재현 선수 인스타그램에 많이 백종원 선수가 한 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단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인데요. 백종원 오른발 낮은 네, 이번에 센스 있게 했지만 거의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땅볼을 의도한 것 같진 않고요. 조금 임팩트가 잘못 것 같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어. 중상 중상. 걸려. 김윤서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주피터 선수들은 좀 뭔가 여유로워졌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아마추어 팀에서는 동점골 못 뽑아내고 있고. 네. 선수가 잠깐 그라운드에 누웠다가 네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번 대회 이만한 각을 깨끗이 지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말했어, 말했어.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공대 왼쪽에서 김윤서. 이번에 왼쪽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공격이 잡혔어요. 원영.
측면에 비어 있고요. 범민혁, 박민혁.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옵사이드에 앞서 있었습니다. 네, 이준삼 선수의 위치가 수비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마추 선수들이 조금 흥분하자 다른 동료들이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네. 이제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비트 뒤로 돌아가는데 예!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왼쪽 허벅지 쪽이 있는 걸까요?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아마추어에 비해 주피터는 비교적 가동 자원이 좀 적기 때문에. 터치나 경기에 가담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참 다강정 경기도 그렇고 전반전에도 워낙 넓은 활동량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하나만 못 본다 같은 돌아뛵니다. 돌아뛰어요.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윤성!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걸어냈습니다. 돌아뛵니다.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백종원 선수 말 많이 해요. 요새 좀 이제 뭐랄까요? 요즘에 좀 요식업계에서 나타나시는 백종원 씨도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너킥 올라가는데요. 반대쪽 헤딩 높게 떴습니다. 앞쪽으로 주피터 걷어냈습니다. 아, 넘어지면서 네. 아, 저런 플레이가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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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아, 역습 찼어요. 정민기 선수가 직접 치고 올라가는데요. 받아주는 선수가 아, 왼쪽에 좋았어요. 아, 조이찬 아, 반대쪽 골대로 벗어났습니다. 네, 경기대 호날두의 아쉬운 슈팅. 네.
전 경기에서는 저렇게 비슷한 장면에서 골을 성공시켰었는데 네, 방금 전에는 아쉽게 끝나갔습니다. 네, 한 차례 공격을 이렇게 이겨나가면은 이제 또 흐름을 타죠. 네. 지금 이 흐름을 타야 되고 비슷하게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공감이 왼쪽으로 보내. 주피터도 간간히 카운터를 날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아마추어도 골을 얻어서는 따라가야지 입장이기 때문에 고심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10명이에요. 선수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자, 전방으로. 가까이에서 지금 오른발 슈팅. 옵사이드예요. 네, 아, 주심의 깃발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동상 치고 나가. 백종원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뒤에요, 뒤에요. 경희대 아마추코 좋은 찬스를 달렸습니다. 후반전 15분이 넘은 상황에서 경희대 아마추코 오른쪽 측면 프리킥 올라갑니다. 헤딩! 아, 헤딩이었군요. 혼전 상황! 공 뒤로 빠지면서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백종원 오른쪽 측면. 백종원의 크로스, 낮은 크로스.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수비가 걷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공을 지켜내는 경희대 혼전 상황. 혼전입니다. 아, 네, 네. 아, 여기서 네, 경소가 주어집니다. 44번의 김민기 선수에게 경소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렇게 1대1로 경합을 하다가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자존심도 네. 김민기 선수가 마지막에 발을 걷어 올리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왼발 김민수 선수 오른발에 백종원 선수가 준비하고 오른쪽 사이드에 서 있어. 안 되면 중앙이기 때문에 조금 먼 위치. 잡아놓은 선수 올려. 상관이 없는 위치. 하나요. 앞서 백종원 선수는 두 번의 프리킥을 처리한 바 있고요. 교체에서 들어간 김윤수 선수도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감아야 돼요. 아니면 뭐 김윤수 선수 자 봐요. 이제 봐요. 왼발 키가 보겠습니다. 김윤서 왼발 수비벽에 막혔고 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강민혁 네, 밟아주는데 백종원 뒤쪽으로 여유롭게 숨을 돌리고는 아마추어 왼쪽 봤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아 뒤에 받아요. 아 뒤쪽으로 네 흘려준 공 아 여기서 PK 선언됐습니다. 아, 전방에 권혁 선수가 헤딩으로 흘려줬고 네. 들어가던 아마추어의 한 선수가 차승환 선수, 차승환 선수, 양천 최승환 선수, 최승환 선수. 네. 네. 아,
확실히 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위험할 때 에이스의 승격을 보여주고 있는 실승한 선수입니다. 네, 지금 원효 선수의 헤딩 떨어져서 조금 긴데 네, 오늘 컴퓨터 수비로 접근 왼발로 넣어서 네, 멀리서 볼 때는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최승환 선수 조금 터치했다는 소리. 네, 골키퍼의 손이 닿기 전에 먼저 터치했고 네, 골키퍼가 최승환 선수 터치하면서 아, 네, 직접 차례를 걸어 보이는데요. 네, 이제 경기 시간이 10분 채 안 남아 있는 상황. 현재 다섯 골을 기록하고 있는 최승환 선수 직접 얻은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환. 최승환. 예! 들어갑니다. 최승환. 후반전 18분 최승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1-1. 10분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 정말 재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승환의 이쪽 이렇게 뒤에 앉으면 자 축전! 축전! 야 나 축구 5분 축전! 이놈! 이놈빨! 이놈빨! 다시 한번 아마 축구 들어갑니다. 김윤서 수비가 더 많아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왼쪽 봤습니다. 최승환 꺾어줬는데 김윤성 다시 한번 앞에 정면 다시 한번 전방에서 강민영 오른쪽 올려줘야 돼요. 오른쪽 양차만 와 골대였습니다. 골대 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경희대. 아 최승환 선수 네 7번째 골이 날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역전골을 눈 앞에서 놓치고 마는 최승환입니다. 네, 경기가 점점 더 되고 점점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경희대학교 아마축구입니다. 이건 확실히 올라오고 네.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마무리해. 자 종원 백종원 골대 골대로 붙여. 반대편 길게 강민혁 선수 봤어요? 네. 전에 공격 잡고 우리 선수 강민혁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밀었다는 마치나 파울을 범했습니다. 김민기 가운데 있죠. 네, 최승환 선수 돌아야 되는데 정치원이 대표 사이드 비었고요. 백종원 왼쪽 봤습니다. 김윤서 아 공 뺏겼고요.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는 김윤서 선수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파울 루트를 파내려는 경기 아마추어 내려 내려 차 내리라고 전방으로 대리 길게 자 저렇게 덮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유롭게 조용문 선수가 조용문 선수 네, 좋은데 아, 파울을 얻어내는군요. 역시 조용문 선수의 존재가 확실합니다. 조용문 선수와 최승환 선수도 있고요.
하나 붙여요. 과연 여기서 이 선수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역전골로서 해성같이 나타나는 히어로가 있을지. 왜? 그렇지, 내려가자. 연장전은 또 중간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돌입하게 되면 선수들의 체력이 정말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참 다행이지. 많이 피곤했을 텐데 오늘 가서 푹 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면 아마 디프리 제대로 하겠죠? 네. 그렇죠. 한번
공동체에 내려온 최종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승점까지도 넣었습니다. 네. 파이팅! 네. 지금 김윤선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수비 숫자가 맞는데요. 걷어냈고. 아니 왜? 킥으로만 모든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중계 분양원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장전에 코너킥 차는 것만으로 굉장히 종아리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너킥 올라가는데요. 반대편 킥에 네, 먼저 넘어서 타는 상태에 지신 선수들을 대신해서 허용재 선수가 멀리까지 공을 가져가는 모습이죠. 보시는 분들은 왜 심판이 안 갖다 주냐 이런 말은 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심판을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길게 처리하셨죠. 허용재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잠깐만.
언바운드 다시 올라가는 최승환 빨라요. 그렇습니다. 문장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승환 선수의 반발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팀 중에 최승환 선수의 교체팀 중에 최승환 선수의 교체팀 경희대학교 주피터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29번 손민 선수. 쓰러져 있는데 상대편 선수가 풀어주고 있네요. 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말 하지만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거 경기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정도면 페널티킥 찰 때도 네. 지훈아 일어나서 다른 정도 다 하지 말라고 네. 선수들의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권혁 선수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경기 시간 이제 먼저 후반 많이 지났는데요. 네, 백종원 앞으로 최승환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은 역시 여유로운 볼터치 전방으로 길게 차이 저희도 저희를 예상을 못했는데 환란한 움직임
네, 뒤에 못지않게 발휘하는 현찬이 선수의 완벽한 세이빙이 있었습니다. 팀도 심지어 두 자리 있었는데 그걸 막아내네요. 네, 살짝 역동작에 걸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축구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헤딩 반대쪽. 아, 높게 부상하는군요. 헤딩에 쏠 때도 쥐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연장전 후반 이제 2분여 두고 있는데요. 네, 추가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네. 하지만 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죠. 네, 방금 전 결정적인 슛이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에서 높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김민기 선수.
실축. 두 번째 키터는 실축하는 인천대학교 실축입니다. 인사이드는 게 오른쪽 상단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지금 그 77번의 강민혁 선수 중계 끝나고 네. 바로 오늘 정말 경기 중반 잠깐만 경기에서는 로스로서 또 이제 그 이후 경기에서는 중앙에 미드필더로 어떤 모습을 보였잖아. 강민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득점이 되는데요. 무조건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을지 광민혁 순간입니다. 광민혁 오른발 슈팅 아, 네. 오, 성공했습니다. 가운데를 가르는 네. 강신장 1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두 팀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 한 팀이 도망가면 한 팀이 쫓아가고 네. 네. 인천의 줄피터 조희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대 가기 싫다고 얘기 조희찬 선수 22살이기 때문에 이제 곧 가야 되거든요. 네. 오늘 성공하게 되면 뭔가 있나 보죠. 네. 이 정도 뛰었으면 신체검사 무조건 1분 나올 것 같습니다. 조희찬 선수의 실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주피터 선수들은 두 명 연속 실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연속으로 한 코스로 아, 이렇게 되는 경기가 또 어디로 갈까요? 네. 경기 아마추어 실축은 왼발 네. 김윤서 선수입니다. 왼발의 마법사가 될지 왼발의 맙소사가 될지 김윤서 선수가 어떻게 이 세 번째 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왼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마치 이번에 그쪽에 이재성 선수를 연상시키는 네. 아 이번에 과연 어떤 킥을 보여줄지 하지만 상대는 힘찬이 골키퍼입니다. 6명의 키커 중 처음 나온 왼발 키커입니다. 김윤서 김윤서 아, 네. 오른쪽 하단을 정확히 깨치면서 성공합니다. 아무 수 없는 구속으로 알코자 넣었습니다. 이창희 골키퍼 입장에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경희대학교가 1대1로 현재 앞서는 상황인데 두 명의 키퍼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인천 주피터는 반드시 이번 키퍼가 넣어야 됩니다. 김민석 선수거든요. 오늘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민석 선수인데요. 경험해본 바 수비수들의 인천 시템이 신축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네, 롤모델이 라모스 선수인데 과연 보겠습니다. 김민석 네, 성공합니다! 자, 아마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완벽하게 속이면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키커 네 번째 키커로는 백종원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초입 이후 전문 키커 계속해서 만들어주셨던 백종원 선수입니다. 네. 골키퍼가 이번엔 막아낼 수 있을지 오른발.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자, 이 경기 대체 언제 끝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 팀의 다섯 번째 키커가 위치하겠습니다. 13번의 정형도 기장이죠? 네. 정형도? 정형도 오른발! 한번더 뜨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자 이제 경희대가 득점을 하면 경기가 끝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네. 현찬이 선수가 이렇게 잘 막아주고 있는데 인천의 선수들 3명 다 골대 뜨고 말았어요. 네. 나가면 조건이 형 침착하게 네, 이렇게 되면 경희대 아마축구에게는 더 없는 찬스가 왔고요. 네, 39번의 임종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경기 끝내면서 저희도 퇴근할 수 있을지 한 번씩 벅찰지. 네. 그만큼 현찬이 선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을 텐데요. 이동원 선수의 마지막 퇴근할지 퇴근할지. 자, 현찬이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광 룸바 호선입니다. 호선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네. 야구의 명언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축구에도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섯 번째 키커 인천대학교 주피터는 6볼의 조용훈 선수입니다. 팀의 에이스 조용훈 선수가 여섯 번째 키커로 나갔는데 이번에도 실축하게 되면은 안됩니다. 조용훈인데요? 잘하는 게 몰랐고 조용훈 골키퍼 선수가 이번에 서영재 선수가 선발을 해냅니다. 끝났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주피터 선수들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찬이 선수 귀엽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갈까요? 정말 경기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경희대 아마추어에게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왔습니다. 4번의 박진우 선수인데요. 네. 4번의 박진우 선수. 다니엘 아게르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과거 90점이었는데 실점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박진우 선수입니다. 이 경기를 끝낼지. 박진우 경희대 여섯 번째 킥커 박진우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야, 이런 경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양 팀의 킥커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남아 있는 킥커들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실수가 나오는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8번의 정석주 선수가 일곱 번째 킥커로 나서겠습니다. 정원산의 정착근 선수. 여기서 골 넣으면 형들한테 입금 받는 거거든요. 오늘 뭐 형들이랑 야자 타임 해야죠.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정석주? 형들은 못 넣는데. 막내 정석주. 정석주. 정석주 실수. 야자 타임 날라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자, 7번의 이종창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시간대율, 네. 이 정도의 실축률이 나왔던 기회가 있을까요? 네. 아, 이종삼 선수 롤모델이 폴스콜스. 과연 정확한 킥으로 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네, 경희대는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세 번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이종삼 선수입니다. 자, 경기 이종삼 놀랍지가 않습니다. 자, 한 번 실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양팀 7번째 킥커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양팀 성공한 선수는 두 명씩 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실축을 해도 조금 민망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덜할 것 같아요. 선수들의 종아리 못지않게 저희들의 목도 남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대학교 주피터 진원빈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진원빈! 이게 또 나갑니다! 자, 선수들 자, 이거는 양팀 선수들이 뭐 거의 네가야 우승해라! 챔피언십 네가야라! 이거거든요. 자, 양보를 너무 양보가 과하면 아이들 침대 그렇습니다. 자, 경기 24번 양창환 선수. 오늘 경기 도움을 기록했던 양창환 선수죠. 양창환 선수가 경기를 끝낼지.
자, 양차원 선수도 21살이거든요. 양차원. 양차원과 현찬이. 자, 과연 양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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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